낮과 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옛날, 아주 먼 옛날에는 밤이 없고 낮만 있었대요. 밤이 없으면 잠은 어떻게 자지? 밤이 만들어진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옛날, 아주 먼 옛날에는 밤이 없고 낮만 있는 세상이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환한 낮에 일어나서 일을 하고 잠도 낮에 잤지요. 어느 날 마을의 한 부자가 어린 하인에게 말했어요. 얘야, 산에 가서 내 키만큼 나무를 해오너라. 어린 하인은 열심히 자기 키보다 더 많이 나무를 했답니다. 하지만 너무 무거워서 지게를 도저히 질 수 없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새카만 어둠이 나타나서 말했어요.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아무에게도 내가 도와주었다고 말하지 말아라. 말을 하면 너를 어둠의 나라로 잡아갈 테다. 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어요. 어린 하인은 어둠과 단단히 약속했어요. 그러자 어둠이 지게를 집까지 날라다 주었답니다. 집에 돌아오자 부자 주인이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물었어요. 내가 정말 이 많은 나무를 혼자서 지고 왔느냐? 어린 하인은 어둠과의 약속 때문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주인은 더욱더 궁금해져서 꼬치꼬치 따져 물었어요. 결국 어린 하인은 어둠이 지게를 들어주었다고 말해버렸어요. 그러자 갑자기 하늘 저편에서 어둠이 나타나더니 어린 하인을 냉큼 잡아갔어요. 부자 주인은 마을로 가서 소리쳤어요. 여보게, 큰일이 났네. 어둠이 어린 하인을 잡아갔다네. 마을 사람들은 힘을 모아 어린 하인을 구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힘만으로는 어둠을 이길 수 없었어요. 아무래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어요. 뭐 좋은 수가 없을까요? 한 노인이 오랫동안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신비한 마술가루를 기억해냈어요. 자, 이 가루를 어둠을 향해 힘껏 뿌리는 거야. 하나, 둘, 셋. 마술가루를 뿌리자마자 어둡던 사방이 갑자기 환해졌어요. 어? 이건 뭐지? 난 환한 것이 싫어. 마음에 안 든단 말이야. 화가 난 어둠이 있는 힘을 다해 사방을 캄캄하게 만들었어요. 다시 어두워졌네. 마술가루를 또 뿌려봅시다. 마을 사람들과 어둠이 싸우는 동안에 세상이 환해졌다, 어두워졌다를 반복했어요. 아휴, 힘들어. 이젠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요. 어둠에게 어린 하인을 돌려달라고 부탁을 해봅시다. 마을 사람들이 부탁을 하자 어둠이 말했어요. 좋아. 대신 하루의 반은 캄캄한 어둠이 계속되게 해야 해. 그러면 하인을 살려주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어린 하인을 구하는 대신 하루의 반은 환하게, 나머지 반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바로 지금의 낮과 밤처럼 말이지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어둠이 없는 낮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캄캄한 밤에는 잠을 잤답니다.